이거 방송에 나오면 안 되는 건데 저희끼리 얘기지만 먹지도 않습니다. 무조건 계란을 먼저 넣고 저는 이마트24에서 가공식품을 담당하고 있는 김우겸 파트너입니다. 라면 같은 경우에는 성분이 제일 많은 밀가루 소맥분부터가 순서대로 함유량에 따라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적 기준에 의해서 면과 스프를 이제 두 개의 구성품으로 봤을 때 면이 구성비가 높다 보니까 면을 따로 표시해주고 스프도 개별 표장이 되다 보니까 별도로 표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각 제조사 연구원들이랑 회의를 하다 보면 배합하는 과정이 좀 많이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성분이 똑같다고 해서 배합비나 다른 추가적인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 성분으로는 동일한 맛을 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라면은 정말 이 면발이랑 스프가 두 가지로 맛이 완전히 차별화가 되다 보니까 이 배합비 공개는 안 하는 게 식품 전체가 아니라 라면만의 좀 특징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면이 꼬불꼬불한 부분은 봉지면 사이즈에서 가장 많은 용량을 담기 위해서는 직선보다 곡선이 유리하기 때문에 면을 좀 꼬부럭하게 하는 부분이 있고 또 사람이 또 젓가락으로 섭취를 했을 때 후루룩 하는 식감이 가장 큰 영향으로 알고 있습니다. 면이 제조하는 과정을 보면 이제 먼저 반죽을 하고 압축하는 과정이 있고 이제 면발을 쭉 뽑아냅니다. 일렬 그러니까 끊지 않고 쭉 뽑아내고 곡선형으로 이제 만드는 작업을 해가지고 이제 접어서 한번 비유탕을 처리를 하는데 그게 다 이어져 있고요. 곡선된 걸 쭉 폈을 때는 면 길이가 한 56m에서 60m 정도로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가 이제 식감이고 그 다음에 면을 기름을 튀겼을 때 유통기한이 상대적으로 좀 오래 유지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두 가지 요인이 가장 큰 요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칠맛이라고 하는 맛을 극소량으로 내기 위해서는 나트륨을 빼고서는 낼 수 있는 성분이 아직까지는 국내에 없어서 대체가 좀 불가한 것 같습니다. 법적 기준은 없고 대한민국 1일 섭취 권장량이 있습니다. 2000mg인데 요새 트렌드가 많이 바뀌어서 나트륨을 법적으로 표시하게 되니 고객들도 상품을 집었을 때 나트륨이 얼마야? 라고 인식을 하다 보니까 1일 권장이 2000mg 안 넘으려고 지금 제조사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라면을 이제 끓이기 전과 끓이기 후에 나트륨의 구성비 변화가 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라면을 끓이기 전에는 면에 예를 들어 20%의 나트륨이 들어있고 나머지는 80%가 스프에 들어있는데 라면을 끓이면 그 팜유 성분이 튀겼던 그 구멍으로 나트륨이 흡수가 되면서 면의 나트륨 성분이 40까지 올라가고 국물의 20% 정도가 감소됩니다. 그래서 라면 면만 먹고 국물까지 다 먹어야 표시사항이 있는 1700이고 면만 먹었을 경우에는 한 60% 정도 섭취하신다고 보면 됩니다. 할 수는 있습니다. 대신 단가가 엄청 높아지고요. 대한민국 사람이 라면을 먹었을 때 내가 라면에 기대하는 맛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MSG 맛이에요. 자극적이고 맵고 그다음에 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천연재료로 낼 수는 있는데 그 MSG만큼 강렬한 맛을 주지를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MSG랑 라면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사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건강 웰빙 트렌드에 맞춰서 여러 가지 비우탕면이 출시가 되는데 스프를 건드리는 웰빙 라면은 나오지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캡사이신에 대한 농도 측정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사람마다 매운맛을 느끼는 강도가 다 다르거든요. 그 매운맛의 기준의 척도를 정하기 위해서 스코빌 지수라는 거를 의뢰를 해서 저희가 표시에 대한 숫자 사항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 스코빌 지수가 가장 높은 라면은 삼양에서 출시한 핵 불닭볶음면 미니 한정판과 신세계푸드가 해외에서 먼저 선출시한 대박라면 고스트페퍼라는 라면이 있습니다. 이 두 개 상품 모두 스코빌 지수가 12,000SHU에 육박할 정도로 가장 매운맛을 보이고 있는 두 개 상품입니다. 이마트24 직영점에서 대박라면 고스트페퍼를 현재 운영 중에 있으니 매운맛을 원하시는 분들은 가까운 이마트24를 찾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라면을 구성하는 원가 구성비를 봤을 때 스프가 가장 많이 차지하고요. 면보다는 그 스프가 원가의 가장 핵심적인 요인입니다. 그 중에서도 그 매운맛을 더 낼수록 원가가 많이 올라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매운맛을 내는 대부분이 캡사이신이라는 성분을 쓰는데 화학 조미료 중에서는 캡사이신이 단가가 가장 높습니다. 인생라면을 처음 개발했던 컨셉부터 말씀을 드리면 라면 같은 경우에는 그대로 끓여 드시는 분도 많지만 대파라든가 그 계란이라든가 이렇게 넣어서 먹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라면 고유의 맛보다는 더 업데이트를 해서 드시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서 아예 기본적인 라면 한번 만들어 보자, 진짜 라면 박물관에 라면이라고 전시할 만한 그런 맛을 한번 개발해 보자라고 시작을 했고 봉지면 시장 자체가 워낙 이제 편의점보다는 이마트 등 대형마트에서 소비가 많다 보니 우리 그룹사에서 한번 시너지를 내보자라고 해서 제조사와 이제 수량 협의를 다시 했고 이마트랑 공동 출시를 하게 됨으로써 가격이 390원으로 다운되었던 거고 맛있는 성분을 빼거나 이런 건 절대 없습니다. 10대, 20대는 봉지면을 안 먹습니다. 컵라면을 먹어요.
그러면 봉지면 매출은 점점 빠져요. 지금 큰 카테고리는 봉지면이 한 70, 용기면이 30% 정도를 차지합니다. 전체 라면 시장에서 계속 이게 올라가고 있어요. 용기면 봉지면은 빠지고 결국에는 앞으로 이제 대한민국 인구 구성비를 차지할 미래 고객들에 대한 입맛을 어떻게 우리 쪽으로 갖고 오냐가 우리 PL을 만드는 유통사나 상품을 개발하는 제조사의 영원한 숙제인 것 같아요. 국민들에게 사랑받는 라면 하나하나 만들 때 긴 시간을 저희가 투자해서 만드는 상품입니다. 신상품 나오면 그 노력 가상이 여기셔서 꼭 한 번씩만 섭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이마트24가 밀고 있는 저희 민생라면 아주 맛있는 라면이 지금 출시가 됐고 회장은 저희 이마트24 속시리즈 3탄과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애용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생라면은 기본적인 라면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청양고추, 다진마늘, 날계란, 냉동 대패 삼겹살을 구워서 같이 먹는 게 가장 베스트 조합이고 만약 집에 냉동 삼겹살이 없다고 하면 캐냉을 넣어서 먹어도 맛을 굉장히 맛있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